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이렇게 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밑에만 저희가 약간 C컬에서 조금 더 CS컬하고 C컬하고 CS컬 중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제가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모발은 가늘어요. 거기에 친수성 곱슬이라 이게 전체적인 버진 모발인데 전체적으로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친수성 곱슬에다 모발은 가늘어요. 강한 또 곱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P2 건강모죠? P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셔가지고요. 전처리 없이 그냥 바로 도포합니다. 네. 저희 피카는요, 건강 연화입니다. 네. 슬로건이 건강. 예, 요즘은 안티에이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모든 고객님들이 건강을 찾기 때문에, 네. 두피가 건강해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저는 P1,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 네,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한 펌프씩만, 건강하니까 한 펌프씩만 믹스해서 다시 한번 재도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항상 늘 반복을 해서 이 아이롱펌이나 열펌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놔두고 연화가 안 됐으니까 시간 타임을 더 두자 하면 환원제는 이미 날라갔기 때문에 환원제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머리만 손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약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포 하시는 게 건강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5분 방치한 후에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각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디스얼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로또 아웃을 하고 나서 이렇게 파마 종이 3장을 여기다 이렇게 대세요. 그래서 자, 피카의 덮개 아이롱 효자 매뉴얼이죠. 이 친구로 네, 이렇게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찝어 주시면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냥 한 것보다 오히려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찝으시는 게 훨씬 더 컬이 탄력 있고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5초씩만 찝어 주시면 돼요. 자,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얘 말고 요쪽 친구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어때요? 굉장한 탄력이 있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뿌리 살리고 프레스 작업해서 네. 자, 저희들 지금 디지털 세팅을 하고요. 로트아웃 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 뿌리를 살리면서 연결을 할게요. 자, 13mm 네, 피카의 롱아이롱 13mm로 뿌리를 먼저 살리겠습니다. 1차로 이렇게 살려서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mm로 더블로 그대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45도에서 90도에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곱슬이 심하니까 평판에 우리 매직기 있죠? 네, 평판 매직기로 이렇게 살포시 한번 저온으로 한번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제 연결. 네,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연결. 어때요? 예쁘죠? 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중화 후에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예쁘나요?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